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기자회견은 아마 한국 정치사에서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권성동의 실수로 정치 구도가, 이 보수 정치 구도가 윤석열 대 이준석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 이준석의 대결 구도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요동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준석과 윤석열 대결 구도에서는 윤석열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심 장악 면에서 이준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젊은 세대에서 이준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20대에서 30대에서 이준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내 민주화라는 중요한 주제를 놓고 이준석과 윤핵관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이고, 당원들이 만약 이준석의 당내 민주화를 지지하게 되면은 그게 외부 여론과 연결되어 가지고 국민의힘이 큰 소용돌이를 겪게 될 것인데, 이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즉 공천권 없애자, 그리고 경상도에 안주하는 국회의원들 안 된다 등등 당내 민주화 개혁을 주제로 삼으면은 당원들도 이준석을 지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 다시 당대표로 출마해서도 이길 수도 있을 것이고, 이준석이 미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당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세력이 당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된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아주 경멸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소위 윤핵관에 속하는 사람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보았자 10% 안 되더라. 그런데 유승민, 이준석 합치면은 거의 40%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준석을 몰아내면은 결국은 권성동 대표 뒤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출될 것이고, 윤석열 대 이준석 싸움이 되어버리면은 2016년의 박근혜 김무성 싸움의 재판이 되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어렵게 될 수가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준석 전 대표가 권성동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윤핵관을 아주 아래로 보고 윤석열과 바로 대결하겠다는 의지를 어제 밝혔습니다. 이런 사단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을 시켜서 자기를 몰아냈고 그 과정에 당내 민주주의 원칙도 무너지고 당이 아주 흑개비가 되어버렸다. 이런 당은 가만두면 안 된다.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의 자유가 앞장서겠다고 한 겁니다. 차라리 이준석 대표가 탈당하겠다고 했든지 창당하겠다고 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홀가분했을지 모르지만 당 내에 남아서 당을 아래로부터 개혁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윤석열 이준석 대결 구도가 되어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중도는 다 이탈해서 빠져버렸습니다.
보수도 이탈하고 있는데 보수 중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극단적인 거짓말 퍼뜨려 가지고 돈벌이 하는 유튜브들 요런 사람 중심으로 윤석열의 지지 기반이 형성되면은 그게 2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음모론자들 70대 이상 경상도도 이제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지지를 믿고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이미지는 완전히 꼰대 이미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점을 이준석 전 대표가 부각시키면서 국힘당을 개혁하겠다는 아젠다를 내걸 때 당원이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저는 결정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상당수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들어온 다음에 그 당원들이 가만히 들어보고 아 이준석의 말이 맞구나. 우리 당원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수기 노릇하는 이런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공천권 같은 거 없애자. 공천권이 무슨 옛날 60대, 70대 이야기 아니냐. 우리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즉 국회의원 후보는 우리 당원들이 지구당별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은 국회의원들이 누리던 특권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당개혁 담당 책임자로 임명한 것을 상당히 눈여겨봅니다. 우리 정치판에서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표준시계 같은 사람이 최재형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번 이 비상대책위원회 사태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비상상황은 권성동 대표가 만들었는데 권성동 대표가 그만두면 비상상황이 없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무리를 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한 걸 보고 그게 국힘당의 일반적 당원의 생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주간조선에서 재밌는 기사를 많이 올리는데 오늘 보도된 걸 보니까 이 20대의 동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지만 특히 20대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20대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도표를 잡고 특히 20, 30세대에서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겁니다. 그 전의 어떤 보수 후보보다도 예컨대 20대 남성의 경우에 지난 선거에서 이재명 지지 36%, 윤석열 지지는 59%나 됐습니다. 20대에서는 압도적으로 남자 중에서 윤 후보를 지지했는데 물론 여성으로 가면은 이재명 지지 58%, 윤석열 지지 3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세대, 그 다음에 30세대도 남성은 윤석열 53%, 이재명 43%로 윤석열 지지가 많았고 30대 여성은 윤석열 44%, 이재명 50%. 그러니까 20, 30세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남성 표를 확실하게 장악함으로써 전체로 봐가지고는 반 정도를 가져간 겁니다. 과거 보수 후보가 20, 30세대에서 반 정도를 가지고 갈 수 있었다는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긴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2030 세대의 남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데, 2030 세대의 남자 표가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 찍었겠습니까? 이른바 윤핵관이 좋아서 윤석열을 찍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젊은 바람을 일으키고 국민의힘이 처절한 개혁의 몸부림을 보이는 걸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남성들이 오히려 우리가 역차별 당하고 있다 하는 고점을 자극한 공약, 여가부 폐지라든지 남자들이 주로 가는 군인들의 동급을 병장은 200만 원 이상 받도록 해주겠다는 이런 공약이 먹힌 거, 이게 다 합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요사에 보면은 2030 세대, 특히 20대 남자 쪽에서 윤석열 지지 철회를 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주간조선에서 조사한 겁니다. 50명을 표본조사를 했더니 지난 선거 때 20대 남자입니다. 윤석열을 찍었다는 사람이 38명, 그 중에 지금도 지지한다는 사람은 5명밖에 안 되고, 지난 대선 전후 해가지고 이준석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50명 중에 34명이었는데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은 21명이랍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자에서 이준석 좋아하는 사람 21명,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 5, 4대 1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당내 분란이 윤석열 대 이준석 구도로 만들어버리고 권성동은 싹 빠져버리는 그런 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만든 것은 첫째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느냐 아니면 희망을 던지느냐. 저는 어제 이준석 대표의 연설을 들으면서 이게 좋은 일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한국의 보수 세력을 이제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음모론에 빠지고 이준석 사가지 없다는 이야기만 하는 그런 보수로부터 탈피해가지고 젊은 세력과 중도가 같이 어울리는 새로운 보수, 미래지향적 보수, 그리고 세계화된 보수가 되려면은 어제 이준석이 문제 제기한 걸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당대표는 다른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일찍이 하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앞세우는 그런 정통적인 보수에서 이젠 탈피해가지고 개인, 인권, 자유를 중요시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적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선당 후사 같은 전체주의적 발상은 버려야 한다.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 힘은 불태워야 한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 그 개인은 어떤 개인이냐? 저 사람이 먼저다 하는 저런 식의 계급투쟁론적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유,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개인이 중심이 되는 보수라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려면은 국민의힘이 당내 개혁을 해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당내에서 민주주의를 안 하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까 좋아졌다, 그 메시지로부터 촉발된 이 사태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전체가 이건 정당의 자격이 없다, 이건 사당이다, 사당, 윤석열의 사당밖에 안 된다,
이준석을 몰아내려면은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꼼수를 써서 하느냐. 그런데 국민의힘이 왜 다 따라가느냐. 이게 정당이냐. 이런 정당은 안 된다. 이런 정당은 바꿔야 한다. 바로 이준석 당대표의 어제 메시지가 그것이었습니다. 결론이 어제 이준석 연설의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 없이 윤석열만 공격했으면은 그냥 그야말로 사가지 없는 사람으로 지켰을 텐데 딱 결론을 냈습니다. 당내 민주화에 모든 걸 걸겠다. 당내 민주화에 모든 걸 걸겠다고 하면은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더라도 당원들의 지지가 없으면은 또 여론의 지지는 이미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이준석 체제가 복귀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나라로서는 불행이냐? 아닙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진짜 민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공천권이라는 것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공천권을 없애고 당원들이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또는 시장 후보를 뽑는 시의원 후보를 뽑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죠. 그리고 앞으로 문제 중에 하나가 절대 정부로부터 선거 자금을 보조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원들이 돈을 내서 선거를 치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원 숫자를 지금 수십만에서 수백만, 수천만으로 늘려야 그게 제대로 된 정당 정치가 되는 겁니다. 미국, 영국의 정당 정치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 정치의 선진화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만이 비전을 갖고 있고 실천 방안을 갖고 있는 사람, 인물 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 기준으로는 세계 7대 강국입니다. 그 기준은 첫째 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라야 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그런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가 세계 7대 정치가 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불행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어제 연설에서 바로 그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연설이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철학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이준석의 연설은 한국 정치를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느 쪽이 당내 개혁을 하느냐, 당내를 민주화시키느냐, 당내 민주화를 시킨 생동하는 정당이 2024년 총선에서도 이기게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어제 연설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했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수준으로 이 논의를 가져가면 안 되죠. 그건 저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앞에 놓고 하는 이야기지.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2030 세대를 비롯한 이 중도 젊은층의 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사가지 없다, 부르장머리 없다, 는 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정치인이 갖지 못한 철학과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좋은 저는 진통이고 토론 과정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절대로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정당이 대통령이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정당 필요합니까? 어떻게 국민의힘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그렇게 작습니까? 그건 민주정당이 아니죠. 선당 후사. 그것은 북한식의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는 구닥다리다. 선당 후사는 전체주의다. 왜 이준석에게 공산당식 논리를 적용하느냐. 어제 이준석 대표의 말은 그 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극기만 보면은 자동적으로 가슴에 손이 올라가는 그런 세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가 민족보다는 개인 자유 인권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세력도 중요합니다. 이 두 세력이 서로 토론하면서 한 덩어리로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체제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저는 옛날부터 분진합격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동단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백의종군이라고 그랬습니다. 백의종군은 특히 나이 많은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 정신은 지금 내가 서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공익을 도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동단결은 뭐냐? 김정은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이겁니다. 분진합격은 뭐냐? 나가는 방향은 다 달라도 나중에 선거 때는 힘을 합쳐야 된다. 전쟁이 났을 때는 힘을 합쳐야 된다. 외부의 적이 압력을 넣을 때는 요사이 중국이 사드로 압력을 넣을 때는 다 대통령 중심으로 합쳐야 된다. 나라 중심으로 합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준석이란 존재를 절대로 말살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말살 대상으로 삼으면 윤석열 대통령 물립니다. 그렇지 말고 좋은 파트너 또는 라이벌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준석이라는 라이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도록 또 달라지도록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달라져야 합니다. 진화론에 따르면은 결국 살아남는 것은 힘센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기술이 있는 종이 살아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도 이준석도 우리 보수도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